기업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돈이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니구나. 유니폼을 이렇게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강상수 코치님은 느껴보셔야 아는 거예요. 조금 기아 팬분들. 승리를 위해 노래 부르자. 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 아나운서 톤으로 할까요? 서울의 자존심, 부자, LG 트윈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21살이고요. 오늘 2002년에 그때 이상훈 선수 긴 머리 휘날리는 게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팬이 됐고요. 24살 대학생 장혜수입니다.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LG 트윈스 팬이었는데 뭐 오늘도 졌더라, 웰도졌 이러면서 놀리다가 정이 들어서 지면은 화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팬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9살 공규리입니다. 따라갔다가 너무 재밌어서 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용정 선수를 가장 좋아하고요. 이제 야구가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사실 고교야구나 일본야구, 메이저리그까지 다 관심이 많은데 사실 눈물의 역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서울고 완투패. 그런 감정 덕분에 이용정 선수가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지환 선수 팬인데요. 타석에 서 있는데 그 몸매가 아주 예술이에요. 한 10살 차이면 괜찮겠는데 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은성 선수, 18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우익수 자리를 두고 되게 말이 많았는데 팬과의 약속을 지키는 참 멋진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만 팀 캐치프레이즈에 무적이 들어갑니다. 왜 저런 무적일지. 그게 가장 자랑스럽고요. 좀 되게 웅장하고 한이 서려있는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부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LG의 승리를 하여 반짝반짝. 당연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KBO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저작권료를 확실하게 지불을 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결론은 KBO가 일단 총재를 바꿔서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라인업에서 막 4명이 응원가가 없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비워놓을 거면은 진짜 그렇게 빨리빨리 공모해서 채워놓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응원가 공모를 사비 들여서 참여한 입장으로서 팬분들 중에도 그런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좋은 응원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노릇이고 소통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른 구단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최동원 응원단장님의 걸작 최은성 응원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큰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신 게 너무 눈에 보여서 너무 좋고 응원단 분들 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저는 LG 트윈스 응원단 너무 좋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가 좀 많이 보여요. 이 선수가 나와도 이렇게 가고 이 선수가 나와도 이렇게 가니까 그럴 거면 그냥 팬들끼리 이렇게 해도 그게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육성 응원이 많은 편입니다. 육성 응원을 사실 부러워하는 타팀 팬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성 응원을 많이 하는 게 LG 트윈스 응원단의 차별화된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수들이나 이제 외국인 용병을 뽑을 때 외모가 수려합니다. 그래서 팬들의 멘탈?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하다가 단점? 약간 바보 같다? 잠실구장을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맞은편에 현재 최강팀이라고 불린 두산의 프런트가 존재를 합니다. 눈앞에 컬링페이퍼를 두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구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에 대한 로테이션이라던가 오지환 선수에 대한 군면제라던가 군대를 누가 다녀오고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꾼다라는 그런 로테이션을 프런트가 확실하게 그 대체자를 찾아놓고 마련했어야 되는데 두산과는 다르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3월 달에 기아전에서 지고 있다가 오지환 선수 시즌 1호 트럼프 보고 울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2018년 10월 6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있었던 두산과의 16차전 경기죠. 3대1로 차우찬 선수가 136구 완투승을 하면서 134구였다고 하네요. 9이닝을 모두 던져주면서 마무리했던 경기가 가장 기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경기였습니다. 두산전이 몇 차전인지 기억이 안 나면 5회였나요? 8대1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7회에 8실점을 했고 불펜이 그리고 8회에 5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 스코어가 17대12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이게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공인가 싶었고요. 차라리 저희 학교 야구부 분들이 투수 구속이 실제로 불펜보다 빠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서 던지셨어도 이거보다 잘 던지지 않았겠나. 일주일 동안 이제 약속의 8회라고 해서 8회마다 계속 저희가 역전패를 했거든요. 두산전에서까지 이제 딱 화룡점정으로 또 역전패를 당해주니까 유니폼을 이렇게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약간 그 경기의 그 자리, 3루 잊혀지지 않네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야구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선수가 저렇게 나올 수 있구나, 혹시 돈이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팀이죠. 한 단어로는 약간 엄친아? 겉의 모습을 봤을 때는 멋있잖아요. 잘하고. 지금 10개 구단 중에 저희처럼 한 구장을 같이 홈으로 쓰고 있는 팀이 없잖아요. 확실히 더 심장이 쫄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건데 괜히 난 두산 믿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서 애증?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대 전자를 만약에 우세까지 끌어올리고 싶다라면 두산이 여태까지 밟아왔던 전철들을 LG 프런트가 잘 분석을 해서 긴 텀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당장의 성적에 급급해서 운영 방식을 바꾸어 간다면 전 평생 두산보다 잘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치진도 완전히 다 갈아엎었고, 이제 있는 투수 자원들을 새로 오신 코치님들이 잘 만져주셔서 역전패 같은 거는 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 봉준근 선수 은퇴 사인볼을 들고 왔는데, 이거 응모했는데 사실 될 줄 몰랐거든요. 이게 가장 자랑할 만한 최근에 따지면 굿즈인 것 같습니다. 굿즈는 아닌데 오지환 선수 미니 액자? 이런 건데 이거 받으려고 무릎 꿇고 받았거든요. 맨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유광점퍼가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창기 선수가 1군에 왔을 때 딱 여기다가 홍창기 여기 창기 선수 사인. 롯데 양창문 감독님 전 좋아요. 되게 잘 맞아서 뭔가 롯데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성적도 낼 것 같고, 강상석 코치님은 투수 관리가 아예 안 돼서 다른 투수 코치님께서 오셔서 우리 투수들 파이 관리도 좀 해주고, 조금 기아 팬분들 그나마 양상문이 강상수에 대한 억제기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억제기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누우시는 선생님과 어떤 합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대가 많고요. 사실 네이버 댓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한승혁이 직구보다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질 것이고 이제 1회 초 선발 투수 1구가 138km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기아 팬분들은 하루빨리 이제 김기태 퇴진 운동보다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상수 코치님은 일단 이거는 느껴보셔야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봐야 아시는 거니까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별명 중에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생각을 해봐도 좋은 게 없어요. 90년대 이제 보신 분들이 뭐 신바람야구 좋아하셨겠죠? 기업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왜 알파벳에 G를 씁니까? 이렇게 다른 거 많은데. 별명 말고 뭐 GTD 뭐 이런 차라리 이런 그게 조금 더 좀 기분이 네. 선수들은 진짜 좋아요. 정말 사인도 정말 다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굉장히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프런트가 팬들한테 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게 아쉬운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상이 뭐 엘리니 그러면 가족 단위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20대 초중반을 위한 그런 이벤트가 너무 없다는 그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박용택 선수가 그래도 팬 서비스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도전은 에지 박용택 그거는 확실히 후배들이 보고 배워서 선수들의 팬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유강남 선수가 쫄본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투수를 위해서라면 그 투구수를 줄여주는 것도 맞는 건데 자꾸 볼넷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투구수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더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타자들을 상대할 때는 투스트라이크를 항상 잡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쪽 떨어지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을 요구를 합니다. LG 타자들이 못 친다고 그 팀 타자가 못 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강남 선수가 드디어 올해 2군에 내려가지 않고 슬럼프를 극복을 했어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커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하려고요. 없어요. 내년 시즌은 없다고 생각하고, 차명석 단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승을 할 확률은 개인적으로 약 30-40%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뭐 기대는 안 해요. 가을 야구까지는 간다고 쳐도 우승은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이라 3위 생각합니다. 제발 눈앞에 답지가 있으면 그걸 펼쳐보세요. 왜 안 보십니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같이 술도 마시고 하실 텐데. 가서 이렇게 배워오시고, 옛날처럼 돈으로 하는 야구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 더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숫자 야구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산한테 자꾸 밀리는 것 같고 욕 먹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냥 돈 많으니까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트윈스파크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더 이상 그런 거에 안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너무 약간 가끔은
이 우승에 손을 놓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냥 우리도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과감하게 팀을 어느 정도 바꿔나가서 좀 더 강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옹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